여섯 번째, 발열 체크. 그 다음으로 동일한 테스트를 위해서 같은 시간에 전원을 틀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온도가 변하는지 봐야겠죠. 테스트 전에 들었던 생각은 내부 엔진은 동일하지만 외부 가벼운 재질로 바뀌었다면 이 발열 부분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수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필립스의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고 골립스의 가벼운 외부 자재가 혹시나 못 버티는 것은 아닐까 등등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도 문제, 낮아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성능 및 수명의 검증이 끝난 필립스 파38과 비슷한 게 좋은 거겠죠. 베스트 케이스는 열로 발산되는 에너지보다 외부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낮다면 더욱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었죠. 엔진은 동일하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LED에서 발열되는 양은 동일할 것이고 이것이 외부로 어떻게 전달되는지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온도가 뜨거운 한낮의 컨디션에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아침에 7시 정도에 전등을 켜고요. 야간에는 꺼놓은 상황인데요. 오전 11시 정도 측정을 해서 대략 4시간 정도 식물 등을 켜놓은 상황에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오후 1시부터 3시 정도에 베란다 온도도 최고인 상황이 더 극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11시에도 베란다로 들어오는 광량은 최고이고요. 저희 집의 특수성 때문에 11시를 선택하였는데요. 현재 10월 말에 베란다 온도는 23도이고요. 타이머의 시간은 세팅이 잘못되어 있기에 온도만 보시면 됩니다. 앞에 아파트로 인해서 오후에 오히려 살짝 빛이 가려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우선 측정을 하면서 놀란 부분은 어디를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변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물 등의 모양에 따라서 그 변수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였죠. 이 부분은 다음에 추가 영상을 만들게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LED 회로 기판에 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또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식물 등 자체의 온도가 높아서 이쪽으로 전달이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중간 차단을 잘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까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수명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리뷰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저희 집 인테리어를 하면서 조명을 제가 선택했었는데요. 몇 년을 써보면서 이제는 조금 느낌이 오더라고요. 반영구라고 생각했는데 LED는 분명히 고장이 나고요. 제 경험으로는 메이커마다 분명히 고장의 빈도가 차이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놀라기도 했고 제가 생각했던 가성비 등을 생각할 때에 예상보다 금방 문제가 생겨서 알아봤었는데요. LED의 가장 큰 이슈는 이 회로로 연결되는 부분에 열적인 부분으로 인해 고장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물 등의 갓의 모양에 따라서 기준치가 많이 다르고요. 혹시나 해서 옆에 작동하고 있는 다른 식물 등 플라움도 같이 보았는데요. 정리하면 필립스는 직접 구매를 했고요. 골립스는 협찬품이고 플라움은 내 돈 내 산인 케이스이죠. 이 식물 등 갓 모양에 따른 구조적인 영향도 크게 보여졌습니다. 플라움에서는 71.7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플라움의 모양이 좀 더 잘록하거든요. 이 부분이 원인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뜨거운 정도였습니다. 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잘록한 부분의 온도는 필립스는 43도 정도, 골립스는 46도에서 48도 사이 정도였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크다고 말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아래쪽 식물 등 갓 부분에서는 온도 차이는 거의 8도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갓의 중간 부분에서 필립스는 58.7도였고요. 골립스는 65.4도를 넘어갔죠. 햇볕을 받는 바깥쪽과 안쪽의 온도차는 필립스와 골립스 모두 대략 1.5도 정도였는데요. 골립스는 65.4도와 64.1도 정도이니 1.3도 차이이고요. 필립스는 58.7도와 57.6도 정도로 그 차이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볕을 직접 받고 있는 쪽과 아닌 쪽의 온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 두 개의 큰 차이를 찾기는 힘들었고요.
결국 여기서 필립스와 골립스의 온도 차이는 대략 7도의 차이인데요. 플라움에 비해서 엄청나게 뜨겁지는 않지만 수명에 어떤 영향인지 지금 판단은 어렵고요. 온도와 관련된 결론은 필립스보다 골립스가 온도가 더 높고 플라움보다는 낮은 상태입니다. 여름 시즌에 베란다가 정말 뜨거울 때에는 이러한 부분이 수명이 어떨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볕이 없는 거실에서 보통 식물 등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확실히 필립스의 온도가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다양한 식물 등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식물 성장의 영향, 광합성. 식물이 성장을 잘 하려면 광합성을 잘 해야 하겠죠? 이미 필립스 파38의 백색광이 식물의 광합성에 효과가 좋다는 얘기는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백색광 중에서는 과연 탑이라고 볼만한데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징어 등을 꾸밀 때 당시의 모든 소켓에 필립스 식물 등을 장착하였습니다. 물론 식물한테도 좋지만 저희 집의 오징어 등은 거실에서 바라보는 베란다 바로 정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눈의 피로감이 적은 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현재 이 백색광의 느낌은 굉장히 편한 느낌을 주고 만족스럽죠. 자연스러운 무드 등의 은은한 느낌도 주니까요. 거실 불을 끄고 오징어 등만 켰을 때 무언가 성취감, 만족감 이런 걸 쫙 느낄 수 있거든요. 일단 광합성으로 돌아가서 광합성 비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식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측정이 정말 어렵죠. 그렇다고 마냥 한 달, 두 달 이렇게 측정을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최대한 비슷한 크기의 두 개의 식물을 준비하고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기본 조건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식물 등과의 위치 선정에 신경을 써주었는데요. 물론 놓치기 쉽지만 중요한 식물 등과의 간격도 추가 화분을 통해서 잘 맞추어졌습니다. 대략적인 잎과 식물 등과의 거리가 30cm 정도가 되도록 맞춰주었고요. 식물 등 바로 아래에는 꽃과 잎에 물드는 정도를 볼 수 있는 정렬의 타냐를 놓았고요. 살짝 사이드 쪽에는 펜시, 밤유잉을 두었습니다. 현재 밤유잉이 상태가 말이 아니죠. 식물 등의 극적인 효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1일차부터 볼 수 있는데요. 극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서 4일차로 넘어가면요. 밤유잉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타니아의 잎을 보면서 비교가 조금 더 용이했습니다. 잎의 검정띠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대략 3일, 4일 정도부터 확실하게 선명해진 라인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광량의 직접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확실한 비교가 될 듯 한데요. 4일까지의 사용에서는 양쪽의 잎의 선명한 띠 무늬는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 6일차의 영상에서도 일단 타니아의 잎의 띠는 비슷한 느낌이고요. 밤유잉 펜시의 성장세도 비슷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고 다음 영상에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장세의 초반 일주일의 관찰 결과는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타니아의 잎의 변화가 뚜렷하게 발생해 주어서 장기 테스트가 될 것으로 보였던 영상이 일주일 테스트 정도로 일단 업로드를 하게 되었고요. 추후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숨겨진 중요한 포인트는 수명. 위에 여러 비교에서 결국에는 비슷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큰 비교적 우위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동일한 엔진과 파트에 외부 골격만 바꾸어 가볍게 만든 제품이라 쉽지 않았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성능만 제대로 나와주면 이것을 사용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지금 테스트가 쉽지 않은 부분으로는 수명이 있을 듯 합니다. 필립스의 경우는 25,000시간인데요. 대략 2년에서 3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수명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시간, 테스트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예전 일반 형광등에서 LED를 사용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수명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식물 등의 아이돌 필립스 파38과 형제 아이템 골립스 파38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